자, 다음은 레오파드 샤크예요. 참안 나올 것 같은 것만 이렇게 변형을 시킨다 그래. 그죠? 이거는 우선 그 내용상 일치하는 것은 이 문제로 나온 내용이에요. 레오파드 샤크. 그래서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걸 낸다네. 자, 뭐 문장 이건 더 빨리 보죠. 그죠? 이거 어차피 내용상 문제는 그거 문법 말고는 낼게 없어요. 그죠? 레오파드 샤크는 갓 얻었어요. 그것의 이름을. 그죠? Because of 뭐 때문에 다크 브라운 마킹스라고 돼 있어요. 이제 다크 브라운 뭐라고 그래야 돼? 흑갈색? 예. 그것의 흑갈색의 마킹스 뭐 무늬 때문에 얻었대요. 근데 무늬는 무늬인데 어떤 무늬야? Similar tool 뭐뭐랑 비슷한 도우즈. 이 도우즈는 마킹스겠죠? 무늬. 무늬들. 근데 어떤 무늬들이 하나 뒤에 더 나오죠? Found in leopard. 표범에서 발견되는 그것들과 비슷한 다크 브라운 마크 때문에 그것의 이름을 얻게 됐대요. 그죠? 레오파드는 표범이죠, 그죠? 그래서 얘는 표범 무늬 상어겠죠, 예. 그죠? Their size, 그들의 사이즈는 rather. rather가 좀 해석이 조금, 그런데 이게 단지? 뭐이 정도? 예. 그쯤?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rather 이러면서 그냥 뭐 그냥 말 넘길 때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쯤입니다. Average, 보통 평균이죠. At only 오직 6 to 아니 5 to 6 feet, 5에서 6피트 정도가 평균이래요. In length, 길이로는 그렇다라고 하는 거. 자, these sharks live in warm water. 그죠? 이 샤크들은 살아요. Warm waters of Eastern Pacific region, 동태평양이죠? 동태평양 지역에서 삽니다. 그들은 may also be found. 또한 발견이 될 거래. 어디에서? In sandy bays. 샌드가 뭔지 알아요? 예, 샌디가 모래죠. 그럼 샌디 하면은 모래가 있는 만들에서도 발견이 된대요. 즉 태평양 그 바다 한가운데서 발견도 되고, 그다음에 따뜻한 바다 그리고 모래가 있는 만에서도 발견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다음에 their favorite food include. 그들의 favorite food는 include 포함한대요. Shrimp and crabs. 뭐야? 상어가 이런 걸 쳐먹어. 그죠? 예. 새우랑 게를 먹는데. But they will also eat fish egg. 그들은 또 먹어요. fish를 먹는 게 아니고 뭘 먹어? fish egg. 뭐 고기 알을 먹는데요. 뭐야 이건? 그죠? 자, 레오파드 샤크는 캐치. 그거 잡아요. 그것의 프레이. 이게 이그 뭐지? 프레이가 희생양이라는 뜻인데 먹잇감이 되겠죠? 그죠? By generating suction force라고 돼 있어요. generate 이게 발생하답니다. 그래서 윙 발전기 같은 게 그죠? 제너레이터라고 그러죠? 제너레이팅 발생시켜. 뭘? 석션 포스. 석션 이거 여러분 저기 치과 가면 맨날 듣는 얘기죠? 석션 이러면 콱 하면서 여러분 막 입에 있는 침 같은 거막다 빨아들이잖아요. 그게 석션입니다. 바로 빨아들이다야. 포스 하면은 뭐 빨아들이는 힘이겠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앙 이렇게 무는 게 아니고 석션 이렇게 해가지고 밥을 먹는다 이런 거죠. 석션 포스를 제너레이팅 시켜. 뭐 하면서? 이게 면서죠. 그것이 샤크가 expand 벌려요. its buccal cavity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입뭐 이거 그 단어에 나와 있어요. 부칼 캐비티가 입안이에요. 입안. 입안을 팽창시키면서 이게 팽창시키다니까 팽창시키면서 그것을 석션 포스를 제너레이팅 하면서 프레이를 잡는다. 깨무는 게 아니고. 그죠? 예. 그다음에 it will then 그리고 그것은 secure 이제 가두겠죠. secure 가둬요. food를 using its teeth 그것의 이빨로 가둔대. 즉 이렇게 이빨로 깨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이빨을 이렇게 앙 다물어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저장을 시키는 거겠죠. 이렇게 상어가 이렇게 있으면 그죠? 석션 포스로 이렇게 빨아들인 다음에 이빨을 꽉 다물어서 이게 안에 가두게 하는 겁니다. 그걸 secure라 그래요. 그다음에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eatures of the leopard shark. 드디어 가장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is their teeth, three point teeth라고 돼 있습니다. 세 개의 뾰족함이 있는 이빨이래요. 그죠? 이빨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그죠? 그런가 봐요. Like some sharks, 몇몇 상어처럼 female leopard shark는 낳아요, 알을 그리고 해치 부화시켜요. 그들을 inside their body 그들의 몸 안에서 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알을 낳지 않겠죠, 그죠? 알을 낳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 뭐야 뭐그 새끼를 낳겠죠, 그죠? 그들은 keep the baby 그 베이비를 for 12 months 오이씨 뭐야 12달 동안 데리고 있대요, 그죠? until 뭐할 때까지
live births occur. 그 실제 태어남이 일어날 때까지. 그죠? 그다음에 a single birth. 한 명의 태어남은 can single birth 한 명의 태어남은 produce 33 pups. 그죠? 한 번에 그 출산은 33명의 그 아기를 낳는데 이거 캔이니까 나올 수도 있다죠, 그죠? 33보다 덜 나올겠죠, 보통은. 그다음에 그들은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Among the sharks, 그 상어들 사이에 있어요. Which are not considered, 여겨져요. 뭐로서? 아, 여겨지지 않아요. 뭐로서? As a threat to human, 인간에 대한 그 피해로서 여겨지지 않는 샤크 중에 하나다라고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뭐 이거는 주제 너무 쉽죠? 주제는 레오파드 샤크에 대한 얘기죠. 레오파드 샤크 그의 특성 뭐 이건데 너무 쉬워서 이거는 주제로는 절대 안 나오고요. 내용 문제는 이미 나왔고요. 그럼 뭐 나온다? 문법 문제 나온다. 문법. 자, 문법 문제는 아니 뭐죠? Because of 이거 한번 보죠. Because of랑 because 차이 아셔야죠. Because 뒤에는 주어 동사가 오게 돼 있고 because of 뒤에는 명사만 오게 돼 있다. 여기 보면 it 그것의 다크 브라운 마킹이라고 돼서 이만큼이 하나의 명사잖아. 이 뒤도 이 다 형용사고요. 그래서 because of랑 because 차이 쪽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수동태는 뭐 매번 나오는 거니까 발견된다. 뒤에 전치사 안 나왔고 아니 전치사 나왔고 그 다음에 설마 뭐 by 다음에 ing 이런 거 모르는 사람 없죠, 그죠? 그리고 using 이런 거 using this, it, this 뒤에 명사 있잖아요. 명사 있으면 ing 쓰기로 했죠, 그죠?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one of 나왔어요. 뭐뭐 중에 하나. 그럼 뭐뭐는 단수여야 돼? 복수여야 돼? 그렇죠. 복수죠. 그래서 이거 features 이 특징 중에 하나니까 주어는 특징이야 하나야? 하나죠. 그래서 여기는 단수. 이거 one of the 이거 나왔고 그 다음에 아 이게 이제 레이 이것 때문에 그러죠, 그죠? 네, 이거 노타랑 이거 아무튼 요 단어 조심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뭐 그렇다 뒤는 그렇게 없는 뭐 여기 컨시더드 이거 관계대명사 다음 이거 s 있으니까 아 나오고 이거 이 정도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예. 그 다음에 좀 더 우리가 봐줘야 될 건 단어 조금만 더 볼게요. 왜냐면 단어가 아까 이거 있잖아. 요거 요 단어라든지 아니면은 가도 이거 익스팬드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게 expend로 쓰이거든. 이거는 저 익스펜시브 알죠? 가격을 매기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완전 다른 단어고. 그다음에 단어. 아까 저 시큐어 있죠? 예, 여기 있다. 예, 시큐어 이것도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시큐리티는 안전이야. 시큐어가 가두다고요. 그 다음에 트리트 요거 예, 요 정도 보시면 되겠다 라고 하는 거. 네, 뭐 이 정도만 보십시다. 나머지 건 뭐 크게 볼 게 없네요. 다음 보죠. 그리고는 아마 이건 안 들어도 됩니다. 토평고 전형이고요. 그리고는 이거 대신에 알프레드 샨들러 있는데 그거는 저기 내가 예전에 찍었던 강의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알프레드 샨들러는 거기서 보시고 이건 이제 토평고 어린이들만 좀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좀 많이 어려워요, 지문이. 이거에서는 거의 문제가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아마 이번 6월 모의고사 중에 거의 가장 어려운 지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지문은 좀 많이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알아보죠. Every reader, 모든 리더들은 starts 시작한대 in his inner circle 내부 원으로부터 시작을 한대요. 내부의 원 이게 이제 뒤에 이제 동격으로 꾸며주죠. compulsion 안락 영역 안락한 존이라고 불리는 내부 영역에서 시작을 한대 모든 리더들은. this is a place 이것은 장소래. 이 inner circle compulsion이라는 안락 영역은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관계의 부사로 해서 꾸며주고 있죠. we operate 우리가 작업하는 거래요. 우리가 작업하는데 어디로부터 작업해? What we are comfortable with라고 해서 바로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것으로부터 작업을 하는 장소래, 그렇지? 그리고 이 where는 여기랑 이제 병렬이에요. 또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냐?
우리는 잘 아는 장소래. 뭘 알아? We are capable of. 우리가 뭘할수 있는지. 그죠? 우리가 가능한 것. 가능한 것을 잘 아는 장소다. 그리고 이 end는 예랑 병렬이야. We can. 그죠? 우리는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achieve 성취할 수 있어요. Expected outcomes and results. 기대되는 이게 목적어요. 기대되는 성과와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아이고 여기 이거랑 병렬이 아니네요. 미안해요. 이거는 얘랑 병렬이에요. 이 캔이랑. 아,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하면 와시면 뒷문장이 불완벽해야 되는데 봤더니 완벽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can constantly achieve 그 기대되는 outcomes와 result를 지속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장소다. 이곳은. 그죠? 그래서 이 comfort zone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두 가지를 했어요. 우리가 편안하다고 느끼는 걸로부터 작업을 하는 거. 1번. 그리고 우리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죠? 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되는 결과를 꾸준하게 얻을 수 있는 곳. 이게 바로 컴포트 존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The goal of the next zone. 자, 이 다음에 이제 컴포트 존. 이만큼이 컴포트 존이에요. 내가 제일 잘하는 곳. 그죠? 그 다음에 The goal of next zone. 이거 다음 목표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가는 거. 다음 존의 목표는 is push out. 바로 밀어내는 거래요. Beyond. 넘어서 that area. 그 area를 넘어서. 그죠? 이게 바로 컴포트 존이야. 컴포트 존을 넘어서 푸시 아웃 하는 거래요. And begin to run new thing. 자, 이제는 뭘 하는 거냐면 새로운 걸 배우는 겁니다. 여기는 내가 아는 거야. 컴포트 존 내가 아는 거고 그 다음 존은 새로운 거. new thing. 새로운 걸 배워보는 게 다음 존이다. 여기를 넘어가서 새로운 걸 배워보는 게 다음 존의 얘기다. 자, this is known as running zone. 즉 여기가 부르는 이름이 running zone이다. running zone. 됐죠? 이렇게. 이 내용 꼭 잘 알아둬야 된다. 이거 상당히 어렵게 나왔어요. In a new environment or area, 새로운 환경이나 지역에서 we have to adapt. 우리는 adapt 해야 돼. 적응해야 돼. 그리고 run, 배워야 돼. To perform. 수행하는 것을 in new way, 새로운 방식으로 수행하는 걸 배워야 돼. 당연하죠. 새로운 곳에 가면 새로운 방식이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 또 beyond the learning zone, learning zone을 넘어서는 courage zone.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예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 문법 따로 배우겠지만 이거는 이제 도치죠, 그죠? 네. 그래서 learning zone을 넘어가면 뭐가 있다? courage zone이 있다. 그죠? 네. 용기 존이 있다. In this zone, 존에서는 we continue to learn. 우리는 계속 배워요. 배우고 있는데, but learning curve is steeper. Learning curve, 배움의 곡선이 매우 가파르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게 하나씩 차근차근 배우려면 이거 배우고 모르겠으면 다시 앞으로 갔다가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배우는데 여기부터는 이제 확 느는 겁니다. 이 learning curve가 steeper, 더 가파르대요. Because we are challenged. 우리는 도전받는데 뭐 하는 걸 도전받아? To accomplish. 성취하는 걸, 완성하는 걸 도전받는데 어떤 걸? Greater and more difficult things. 더 크고 그다음에 더 어려운 것들을 해내라고 이제 이렇게 도전을 받는 거죠. 근데 어떤 어려운 거냐면 take a fair amount of courage. 상당한 양의 용기가 필요하는 이런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도전 의식이 있는 곳이 바로 여기 그 커리지 존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죠? 자, the outermost cycle is known as performance zone. 맨 바깥에 있는 게 바로 퍼포먼스 존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이제 도전을 거쳐서 이걸 한번 해볼까? 근데 좀 힘들 것 같은데 할 수 있겠지? 라고 해서 한 부분이 이제 나중에 그게 더 익숙해지고 나면 퍼포먼스 존에 이르게 됩니다. 퍼포먼스 존으로서 알려진 아우터모스크 사이클이죠. Because 왜냐면 once we have mastered new thing, 우리가 맨 처음에 마스터 숙달했어. New running을 아까 러닝을 이제 계속 이제 도전을 받으면서 숙달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 머스터드 이거 왠지 머스터드 소스 같지 않아요? 나 이거 맨 처음에 읽을 때 머스터드 소스인 줄 알았어요. 예. 그리고 이거에
내다 이런 겁니다. 뭔가를 내다. 그래서 머스터드 더 커리지 하면 용기를 내다예요. 뭘 어디에 대한 용기? 익스페리먼트, 실험에 대한 용기. With all new knowledge, 우리가 모든 지식에 대해 지식과 함께 이 실험할 용기를 냈기 때문에죠. Because 우리는 이미 용기를 냈어. 어디서? 커리지 존에서. 그지? 그러면 우리가 뭐할 거야? 우리는 정말로 시작할 거야. Perform. 수행하는 것을 differently from before. 처음과는 다르게 수행하는 것. 즉, 퍼포먼스 존에서는 여기서 이제 다 해봤어. 이거 이제 익숙해. 이러고 나면 여기 컴포트 존에 있었던 거는 아예 다른 모습으로 뭔가 수행을 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 지문이에요. 정말 어렵죠? 그죠? 이 지문은 좀 사실 상당히 어려웠던 지문입니다. 그래서 얘는 문제도 되게 많아요. 보죠. 우선 주제 한번 보죠. 주제. 주제. 리더들이 가지는 존들. 존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내용 문제가 우선 기본이에요. 기본. 어떤 존에 어떤 그 뭔가를 해야 되는지 꼭 아셔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이거 내용 문제를 서술형으로도 낼수 있어요. 서술형으로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씩 설명하면 컴포트 존, 러닝 존, 커리지 존, 퍼포먼스 존의 특성을 뭐 차례대로 쓰시오 이러면 이제 뭐 커리지 존은 익숙한 거 하는 거고 러닝 존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거고 커리지 존은 더 어려운 거에다가 적용을 해보는 거고 퍼포먼스 존은 이제 그 적용한 게 익숙해져 가지고 처음과는 다른 그 행동 방식을 보이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론 영어로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 있는 말들을 가지고 영어로 정리하실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얘는 이게 이제 이렇게 점점 커져가는 형식을 가지기 때문에 순서 문제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순서 문제. 점점 이제 도전 의식을 가지고 할수 있다는 거알수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커리지, 러닝, 컴포트, 러닝, 커리지, 퍼포먼스 순으로 우리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토평고는 문법이 안 나와서 참 다행이네요. 예, 그좀 그렇죠. 그다음에 빈칸이 이건 빈칸을 어디다가 내도 다 좋아요. 예. 왜냐면 이게 굉장히 유기적이잖아. 그죠? 내가 익숙한 거 하다가 새로운 거 배웠다가 새로 더 어려운 걸 한번 용기를 냈다가 이전과는 다르게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디다가 빈칸을 내도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아요. 그리고 단어 문제도 당연히 보셔야 돼요. 단어. 단어 문제도 뭐 예를 들면 컴포트 존이니까 당연히 컴포터블한 거겠죠. 그죠? 컴포터블한 거. 그다음에 자신이 잘하는 거, capable with, 아니 capable로 뭐할수 있는 거, 그죠? 그리고 기대된 거, 딱 내가 맨날 하던 대로 하면은 기대된 대로의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건 거. 그다음에 다음 거는 여기 adapt 이런 단어. adapt는 항상 adopt랑 나오는 거 알죠, 그죠? 입양하다랑 적응하다. 이게 적응하다. 이게 바로 러닝 존의 가장 핵심이죠. 적응하는 거. 그 다음에 커리지 존은 이게 중요해요. 스티펄. 그들의 배움 곡선이 스티펄. 더 가파르다는 거. 왜? 그들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보게 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퍼포먼스 존인데 이거는 이제 디퍼런틀리 완전히 다르게 행동한다. 이게 역시 시밀러리랑 나오겠죠? 그럼 안 된다는 거. 이 정도. 이게 이제 단어 문제로 꼭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연결사는 없고 문법이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이 정도 꼭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다음에 또두 개로 만나죠.